욕심으로 신들린 시민 여러분, 멈추자! 싸우자!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여러분, 뒤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언론 중에 들어가는데 제 이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신념보다도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재 발표를 두 개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탄핵 소추장은 표절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표절 소추장, 표절, 결론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느냐?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입니까?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이 탄핵 소추장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합니다. 둘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촛불 집회가 계속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100만 촛불 시위, 이게 사실입니까? 누가 만든 거짓말입니까? 촛불 시위 주최 측이 거짓말한 것을 언론이 앵무새처럼 받아 쓴 거짓말 아닙니까? 10만도 안 모였어요. 10만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3월 1일을 우리가 주최 측 계산으로 얼마 모였습니까? 500만이 모였으니까 그 소추장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국회가 자기가 조사도 하지 않고 쓰레기 언론이 만들어낸 찌라시 같은 뉴스, 좌파 주최단체가 발표한 것을 받아 써가지고 그것을 소추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표절이고 칸닝구입니다. 칸닝구. 여러분, 학교에서 칸닝구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퇴학! 퇴학이다! 이것에 도장을 찍고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통과시킨 230몇 명의 이 국회의원은 퇴학시켜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 퇴학을 맞아야 될 한민구하고 표절한 의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뽑은 1500만 명이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 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불법한 방법으로 사기쳐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해가지고 청와대에 유폐시켜놓고 이런 사기적인 방법으로 한민구 표절 소추장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자는 마력자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내란이다. 탄핵은 내란이다. 내란은 진압해야 됩니다. 이 내란에 가담한 자, 기자, 검사, 판사, 특검, 국회의원들, 마력 세력입니다. 내란 세력 국헌문란죄, 이 자들을 물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주모자는 교수대로 보내야 합니다. 교수대. 사형, 사형.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립니다. 대역죄는 다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 두 번째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고영태라는 부도덕한 인간의
기획폭로로 시작된 것은 잘 아시죠? 우리 조갑재 닷컴이 고영채 관련 녹음 파일을 특종을 했습니다. 또 하나 특종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어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수사의 시초가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년 9월 28일에 최순실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을 받아가지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전 대표는 뭘 한 인간이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고 돈을 벌고 나서 소위 먹튀를 했다고 막 떠들고 지키더니 그 론스타 측에서 제발 입 닫아달라고 7억을 줬습니다. 7억을 먹고 신령산자가 대표를 한 기관이 고발한 것을 왜 검찰이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습니까? 그 고발장에 보면은 TV조선 기사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이 탄핵 대란의 시발점은 기획폭로, 기획수사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촛불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재인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지원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반공 자유민주주의 굴기를 했습니다. 굴기. 지난 30년 역사상 좌익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겠다, 자유를 지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 갖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돈 쓰러 나오는 거죠? 돈 쓰고 나온 거죠? 그러나 돈 받고 나와도 됩니다. 돈 받아도 됩니다. 애국활동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이런 애국집회에 돈을 대야 해요. 부자도 돈을 댑니다. 과거에 독립운동할 때 독립자금 된 사람들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돈 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는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 노동당 공산 전체주의 노예정부입니다. 그 밑에 조문해기들 앞잡이들이 치워버리면은 바로 우리는 김정은 정부를 타도하고 자유통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앞잡이를 역할을 하는 중에서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국민저항본부에서 이자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대통령의 인권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이 빼먹고 집없고 돈없고 권세없는 우리 서민들의 피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했습니까? 이런 쓰레기 언론, 이런 정치검찰, 이런 반역국회, 이런 귀족노조를 타도해야 합니다. 이 특권층을 개혁하는 것이 국민저항운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데 같이 전진합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